우리는 어떤 바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램이 고민의 범주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된다. 나는 시험을 보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막상 준비를 시작을 못 한다. 연애를 하고 싶은데 연애를 할 시도를 못 한다. 뭐 그런 등등의 것들 있죠. 내가 무언가 바램이 있는데 그것이 고민의 영역에 있는 것. 왜 그럴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어떤 바램이 고민의 영역에 있을 때 그것이 왜 그럴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예시로 시험을 들었어요. 우리가 시험을 잘 보고 싶다. 이런 바램이 있을 때 이게 고민의 영역. 보통 어떤 게 있나요?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놓고 시험날 컨디션이 안 좋아진다. 물론 이거는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항상 이런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시험 공부를 안 해요. 시험 공부를 한다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데 정작 시험 공부는 하나도 안 해. 딴짓을 해. 세 번째, 아예 시험을 안 봐요. 시험 준비를 안 해. 물론 학생인 입장에서 이러긴 힘들지만 뭐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거. 아예 시험을 말로만 해야지 해야지 해놓고 안 해요.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시도를 안 하는 거죠. 첫 번째, 시도를 하고 하지만 몸에서 어떤 반응, 아니면 어떠한 핑곗거리가 생길 만한 것들, 이런 경우. 두 번째는, 한다고 해놓고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경우인데, 자, 이런 일들이 실은 왜 일어날까?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이제 바램이 고민의 영역에 있다라는 건 거의 높은 확률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고민을 이제 화술을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빠르게 정확한 말을 딱 뱉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그런 용기를 갖고 싶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막말을 하는 사람이다. 마음속에 충돌하는 거죠. 이런 비슷한 경향.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그 상황이 내가 싫어하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다이어트도 똑같아요. 우리가 다이어트에 왜 실패하나요? 다이어트에 왜 실패해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성공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건강, 그 다이어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게 먹고, 내가 좋아하는 거못 먹고,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좀뭐 약간 진상 부려야 될 수도 있겠죠. 술도 적게 먹고, 아니면 안주도 튀긴 거나, 뭐 너무 짠 거, 이런 거 국물도 먹으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내가 바라지 않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다이어트 해야지 결심했을 때는 얘가 이제 딱 목소리를 내요. 그래, 우리 살 빼고 잘 해보자. 근데 슬슬 배가 고파지죠. 슬슬 배가 고파져요. 그리고 새벽이 되죠. 그리고 냉장고를 여니까 맛있는 케이크 있네? 꺼내 먹어야지. 그럼. 누가 말해요? 마음속에 다른 애가 말하는 거지. 아까 다이어트 해야지 결심했을 때는 얘는 발언권이 없어요. 조용히 있는 거지. 근데 한편으로는 그때 배고파지면 다시 얘가 막 목소리를 내죠. 뭔가 핑계를 대겠죠. 뭐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아니면 뭐살 빠지면 어쩌고저쩌고, 아니면 뭐 여름도 아니니까 겨울에는 어떤 게 합니까? 다이어트하면 뭐 어떤 근육이 손실이 있다던가, 뭐 그런 등등의 것들, 몸에 어디가 뭐더 빨리 빠진다더라 등등의 것, 다이어트 하면은 머리가 더커 보인다,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얘가 또 만들어서 싹싹싹싹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에 천사 악마가 있다고 하지만 결국 같은 개념일 수도 있어요. 비슷한 개념. 시험을 볼 때도 제가 이제 시험을 예시로 들었지만 아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각각 왜 그럴지를 생각을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시험까지도 열심히 보는데 그날 컨디션이 항상 안 좋아요. 몸이 어디가 아파요. 아플 것 같거나 아파요. 근데 물론 그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긴장하거나 너무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너무 잦을 때는 심리적인 게 아닌 게 의심해 볼 필요는 있어요.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시험을 망치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변명의 여지가 생기잖아요. 마음 한구석에 내가 그 편해질 여지가 있는 거예요. 퇴로가 있는 거죠, 퇴로가. 시험을 못 봐도 도망칠 구석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 두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존재해요. 노력 자체를 안 하는 거는. 괜히 막 뉴스가 재밌고, 안 하던 청소를 하고 싶고, 물론 방안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면서 마음을 좀 정돈하고, 뭐 공부를 한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는 안 하고 계속 그것만 해. 그건 다른 경우잖아요. 그런 건왜 그러냐면 아까 전것 몸이 아픈 것과 좀 비슷한 케이스인데 내가 노력을 굉장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게 아까 케이스였고, 그러니까 몸이 괜찮을 때 변명의 여지가 없다. 여기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좌절이 따라옵니다. 이 좌절을 자주 경험하겠다 보면 무기력에 빠져요. 그러면 이거는 현재 이미 무기력에 빠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그런 좌절을 또 겪고 싶지 않은 두려움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겁이 많기 때문에 더 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가 더 붙은 거죠. 아까 핑곗거리에다가 그리고 여기는 겁나는 거죠. 내가 또 좌절할까봐. 그러면 그 다음 말로만 하고 아예 시험을 보러 가지도 않는 거. 시험을 보지도 않는 거. 이거는 위에 케이스들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도 없어지는 거고, 시험을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좌절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두 가지가 포함되고, 거기에 두 가지가 더, 여기에 두 가지에 두 가지 더가 들어가는데, 이 두 가지, 새로운 두 가지는, 하나는 변화가 두려운 사람. 변화가 두려운 사람이라는 거는, 변화는 곧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스트레스에 취약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만, 스트레스에 짓눌려서 이겨낼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 첫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고, 두 번째는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나는 시험 볼 거야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를 봐야 되는 의지가 해소돼 버리는 거예요. 봐야 되는 욕구가. 그래서 이거는 소설가들 사이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친한 소설가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들으면, 대학교 때 자기네들이 교수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이게 쓰려는, 소설로 쓰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배웠대요. 자기는. 모르겠어요. 다른 소설가 분이나 다른 뭐 문창가 분들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글을 쓰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자기계발서나 이 입문서적을 쓰지만, 저도 언젠가는 소설을 써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이제 모임을 굉장히 즐깁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해줘요. 소설로 쓸건 절대 말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 내가 이제 사업 소스를 다른 사람한테 공개가 되면, 아, 그게 이제 좀 도용될 수가 있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 말은, 물론 이제 그런 포인트도 있겠지만, 다른, 실은 더 중요한 측면은, 글을 쓰려고 하는 그 욕구가 말을 하면서 해소가 된대요. 그래서 그걸 온전히 글에 쏟아 부어야 되는데, 말하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계속하고 다니면서 결국 정작 글은 못 쓰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나는 시험 공부를 곧할 사람, 이렇게 되면서 그냥 해소가 돼버리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연애는 어떤가요? 연애하고 싶다고 말은 하고 정작 필요한 노력은 안 하는 경우가 있겠죠. 연애는 하고 싶다고 말하고 노력은 하는데 정작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말을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그 사람이 싫어할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연애하기 싫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같은 원리에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고민이 있다면,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을 못하고 있다면, 마음속에서 내가 이걸 바라는 게 이루어졌을 때그 모습 혹은 그 과정에서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는가? 용납한다고 말해놓고 실제로 견디지 못할 많은 것들이 있는가?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든 이런 시험이든, 처음에 내가 이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과정을 머릿속으로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걸 할 거야, 그리고 그 결과를 계속 머릿속으로 그려두면, 그래서 우리가 뭐방 안에다가 어떤 목표를 써놓는다거나, 아니면 그 결과물, 어디 뭐 여행 간다고 했을 때그 여행 사진을 해서 저 여행 갈 때까지 그 돈을 모아야지라는 어떤 목표가 시각화 시키잖아요. 목표를 시각화 시키거나 글을 써놓거나 뭐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이거나, 이거는 내면의 소리니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좀 공감각화 시키잖아요. 이제 그런 시도가 왜 그러냐면, 다이어트처럼 뭔가 새벽에 배고파지면 다이어트 해야지라는 결심의 목소리를 크게 냈던 애보다 얘는 죽어들고 얘가 크게 낸단 말이야. 배고프다. 맛있는 거 먹자. 즐겁게 살자. 얘를 잠재울 수 있는. 그게 처음에 내가 결심을 할 때,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얘네들을 다 온전히 설득시켜야 돼요. 그 방법이 하는, 우리가 밟아 나가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고, 오케이, 이 정도면 해볼 만하지.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리고 목표를 써놓든, 아니면 무언가 어디에다가 뭐, 항상 되뇌일 수 있게,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흐트러지지 않게, 그건 뭐 단순한 걸로 자기 암시를 할 수도 있고, 글을 써놓을 수도 있고, 어떤 시각화를 시켜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생각만 하셔도 돼요. 저는 생각만 하는 편입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그냥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부자들은 나쁜 사람들 이렇게 돼 있으면 정말로 부자가 되는 시도를 못하게 되는 거죠.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내면에서. 우리 내면은 항상 우리를 도우려고 애를 쓰거든요. 연애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연애를 하면 힘들고 괴롭고 상대한테 왠지 막 져줘야 될것 같고 항상 희생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연애를 해야지라고 말하면서도 노력을 안 해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내가 누군가한테 마음을 온전히 줬을 때 그 사람한테 채이면 상처받는다는 생각에 정말로 정작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못 만나요. 그냥 대충 어중간하게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요. 정작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다가가질 못해요. 그 좌절의 두려움 때문에. 연애하기 싫다고 말해버려, 아예.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면서. 아예 싫다고 그래. 더 싫어하려고. 이런 것들이 실은 마음의 메시지들이 온전히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생각을 해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때그때 어떤 목소리가 좀 커지는지가 좀 들리거든요. 정말로 귀로 들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생각으로 떠도는 사람도 있고 눈을 감고 그 시각으로 그려봐야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좀 발달된 감각은 다르니까요. 그럼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차근차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얘네들을 다 설득할 수 있겠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얘네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겠다. 이러면 이런 고민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듣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다면 그게 더 좋은 거겠죠. 네, 그러면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LBC 소장 윤철웅이었습니다.